저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면 사실은 제자들은 진짜 눈치 없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진짜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마지막 날이라는 거. 근데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이라 하면 되게 특별한 날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 그리고 제자들은 왜그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알지 못했는지 한눈에 알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날이 목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만찬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 거기 또 옥합 깨는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어 주신 목요일 날 이제 열두 제자와의 만찬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베푸시고 거기에서 잘하셨죠. 이제 세족식 하셨죠. 근데 세족식 하는 사이에 아까 우리 하정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취한 후에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잠시 후에 제자들이 그 와중에 서로 누가 크냐 싸움이 벌어집니다. 참 마지막 날인데 예수님이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조금 이따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너나세번 부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꽤긴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꽤긴 설교를 하시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긴 강화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이제 쫙 하시죠. 그러면서 기도가 끝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잡히셔가지고 그 다음에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 헤롯 그리고 나중에 갈보리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저녁, 긴 밤을 보내십니다. 덧붙여서. 덧붙여서. 네. 주님은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들과 거기 도착했을 때 이런 말을 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하며 엄숙하게 기다리던 시간이 그러면 겟세마네 가서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떡을 떼시고 나눠주실 때그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게 우리와 같은 점이에요. 반가워요, 이 부분이. 우리와 똑같아요. 그럼 왜 제자들이 몰랐을까? 저는 뭐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성숙함이죠. 애들은 몰라요, 애들. 지금 집이 팔려가지고 딱지 붙고 있는데 애들은 옆에서 같이 딱지 붙이는 놀이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라요, 전혀. 이게 미성숙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진짜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길에 진짜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만찬이 이해돼요. 그래야 거기에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잘 하려고 해요, 저는.